닌텐도 스위치 라보 에디션이 공개됐습니다. 한정 생산되는 라보 에디션은 아쉽게도 별도로 판매되는 제품은 아닙니다. 돈 주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.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개최되는 라보 크리에이터 콘테스트 수상자에게 증정되는 상품입니다. 경품이에요. 올해 1월 공개된 닌텐도 라보는 골판지제 공작 키트로 피아노, 로봇, 낚싯대 등 여러 토이콘을 제작해서 스위치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난감이었습니다. 장난감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버라이어티 팩과 로봇 팩, 데코레이션 세트 등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국내에선 사실 일회용 품목으로 사놓고 전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. 곰팡이도 좀 끼고. 그런데 해외에서는 이렇게 콘테스트를 진행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합니다. 닌텐도 라보는 게이머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마치 오래전의 과학 상자와 같은 왕구입니다. 판매되는 패키지 외에도 도면을 따로 구매해 제작할 수 있는 제품이죠. 해외 닌텐도는 자유로운 창작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콘테스트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한정판까지 준다고 하니 참여를 안 할 수가 없죠. 닌텐도 스위치 라보 에디션은 라보에서 영감을 받아 골판지의 색과 질감을 디테일하게 표현해줬습니다. 스위치 본체뿐만 아니라 조이콘과 도까지 모두 골판지 느낌의 색상으로 꾸며졌죠. 솔직히 좀 탐나요. 그리고 스위치 로고가 아닌 라보 로고가 프린트되어 있습니다. 스위치 독은 디테일하게 오돌토돌한 질감까지 표현해줬다고 하네요. 직접 안 봐서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어쨌든 닌텐도 라보 크리에이터 콘테스트는 7월 19일부터 8월 20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되고요. 해외 닌텐도 사이트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보통 해외 덕후들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멀리서 구경만 하겠습니다. 근데 한국 닌텐도는 뭐 하고 있죠? 어? 뭐 하고 있지?